여러분들이 계좌를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주식콜라텍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로 인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좀 잠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 초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양지수 강한 탄력이 나왔지만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시장 현재 구간 0.2%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 10시 구간만 하더라도 2448선까지 올라섰었는데요. 현재 구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있고요. 2412선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코스피 200이 코스피보다 지속적으로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0.5%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개장 직후에 82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던 코스닥인데 현재 구간에는 낙폭이 깊습니다. 1.8% 가량 밀리면서 800선 지지라인 테스트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10거래일째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도 2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버티게 만드는 건 바로 기관인데요. 4,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계에서는 금융투자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하면서 코스피 200의 탄력도가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수급 주체는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25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조금 부재한 상황 속에서 작은 수급에도 크게 출렁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2차전지 시가총액 중심을 해서 지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CPI 지수라던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의 매기세가 가장 강하게 쏠리고 있는 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한 그 우려감 속에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섹터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 종목씩 들고 왔습니다. 국제유가가 4%가량 급등하면서 정유주인 한국석유가 상한가에 올라선 모습이고요. 반면 항공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3%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와 함께 방산주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코츠 테크놀로지가 16% 두 자릿대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가면서 금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엘컴텍이 16%대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측에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강력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림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양자산업 육성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탄력이 더 좋아질 것이다.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로가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19%대 상승력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엑스게이트의 흐름도 좋았는데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을 다소 반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셀트리온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빨간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와 제약 역시나 2에서 3%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에서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합병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이 막을 열었습니다. 실적에 따라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적 시즌에 대응하는 방법, 주식 콜라텍과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웅 전차남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글날 연휴 끝나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데일리의 주식콜라텍의 영웅 전차남이고요.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 수익 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헌팅 종목도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 알찬 한 시간 꾸려가 보겠습니다. 방송 시간 동안 저희가 QR코드를 지속적으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노란도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방송 시간 외에도 소통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방송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양시장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려에 비해서. 근데 지금은 상승폭 반납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 2% 가깝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네. 일단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씨, 네. 빈 씨가요. 네, 일단 오늘 오후에 들어서부터 갑자기 뭘 잘못 먹었는지 네, 나는 팔레스타인을 네. 지지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시중에 자금이 그동안 그렇게 몰려 있었던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이 한 번에 어떻게 보면 한미 글로벌도 장중에 8%에서 10% 빠졌고 히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0%, 15% 빠졌잖아요. 네. 이렇게 낙폭을 키우면서 갑자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좀 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있다가 크게 급강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마이너스 2%에서 꼴가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역시 코피 터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런 시장에서 일단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 오늘 같은 시장은 조금 그래도 네, 내가 조금 전략 후강을 예상을 했는데 또 전강 후강도 예상했는데 일단은 전강 후약의 장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많은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 분들께서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시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딱 지금은 조금 지향해야 되는 섹터, 한마디로 공략을 하면 안 되는 섹터와 공략해야 되는 섹터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나눠드려서 네, 여러분들 큰 재미 네,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이데일리의 주식콜라텍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웅 전차남 전문가의 말처럼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주식할 때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 오늘도 열심히 전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게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편에서 지지선언을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주도 관련 기업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종목들 또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네. 오늘 준비한 네, 헌팅 종목 같은 경우가요. 네, 일단은 뭐,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네, 조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한마디로 오늘 시장에서 이미 주도하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방송 자료 같은 경우를 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오늘 이 장중에 20% 이상 상승 나오더라고요. 네. 하지만 앞으로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이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같은 경우가 향후 지속된다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뭐 따로 종목 수정 없이 종목 변경 없이 오늘 그대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가 잠시 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 헌팅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방송 보이시는 이 화면에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유 관련 기업들, 네, LPG, 뭐 가스 이쪽이 오늘 강해요. 일단은 네. 오늘 뭐 GSE를 비롯해서 뭐 중앙에너비스, 네. 뭐 흥구석유, 뭐 한국석유 굉장히 뭐 가스 및 원유 관련 종목들이 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시다시피 지금 오일머니 한마디로 오일이 계속 오일을 물처럼 마신다고 하는 이런 중동 국가에서 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 중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서 지난 주말에 팔레스타인에 아주 나쁘고 못되고 아주 좀 악의 세력이죠. 이런 좀 하마스 이런 테러 집단 세력 같은 경우가요. 이스라엘 쪽으로 좀 테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고한 민간인들이 좀 희생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 팔레스타인 상대로 보복을 한다 했고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 쪽에 좀 붙고 또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는 이란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 붙으면서 다시 한번 이 제3차 세계대전 즉 중동 전쟁이 좀 확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조금 우려로 인해 가지고 국제유가 한마디로 조금 이 오일 가격 같은 경우가
하룻밤 사이에 5% 가까이나 상승을 나왔고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기름값 같은 경우가 향후 더 비싸질 거다, 높아질 거다, 올라갈 거다라는 우려로 인해 가지고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중앙 에너비스를 비롯해서 흥구석유 그리고 그 외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가 여러 원유 관련 섹터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GS이나 대성에너지는 천연가스 종목인데 이건 왜 올라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우디아라비아랑 러시아 같은 경우는 OPEC 플러스 한마디로 조금 세계 원유 석유 수출국 기구의 주요 회원국 중 하나입니다. 그 러시아랑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란이랑 팔레스타인 쪽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는 실제로 조금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의 가격도 덩달아 올라갈 수 있다,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천연가스도 상승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가 좀 하락한 낙폭을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플레이션 수치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낮아지고 있는데 원유의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는요. 유가가 갑자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 나오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근원, 한마디로 에너지 물가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상승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향후 11월, 12월에 금리 동결이 아니라 인상을 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이 시장이 갑자기 오후장 들면서 급격하게 꺾이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뭐 석유를 직접 생산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먼저 이란이 좀 지원을 한 것이다라는 설이 들리면서 이로 인해서 좀 우려가 나왔었고요. 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좀 안정적이 흘러가는 듯 하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함께 엮이면서 이로 인해 좀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송 시간 외에도 활짝 열어 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헌팅 종목에 대한 중간 점검 리뷰 시간으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10월 4일 헌팅 종목이었던 랩지노믹스가 고가 기준으로 2.7%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더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좀 운이 나쁜 건지 네. 타이밍이 안 좋은 건지 왜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하루 뒤면 추석 연휴고 또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하루 뒤면 또 한글날 연휴가 오니 좀 아쉬워요. 근데 네. 좀 슬프지만 기쁜 소식은요. 네네. 12월 크리스마스까지 연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우프네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네.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연휴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해 네. 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방송 종목이라든지 그 지지난주 또 지난주에 가지고 왔었던 방송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단 하나의 종목도 버릴 게 없습니다. 제가 맨 처음 이 방송, 이 이데일리의 주식 콜라텍 방송을 처음 할 때 네,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십니까, 아나운서님? 아니요. 오브젠이라는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LG랑 네. 삼성. 맞아요. 그 힌트 갑자기 기억납니다. 그렇죠. 네. 비스포크 드립 치면서 네. 이렇게 오브젠 같은 경우도 네.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그 뒤 이어가지고 뭐 도화 엔지니어링 비롯해서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또 가지고 왔었던 메세이상 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수많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가 단 하나의 잡초 같은 종목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네, 잡초 같은 종목, 한마디로 잡주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기업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지 않고 항상 건강한 기업들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드려서 항상 여러분들이 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재미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왔었던 뭐 랩지노믹스든 오브젠이든 그 외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약세 보인다고 해가지고 보유하고 계셨던 우리 주린이 분들 및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뭐 이 전문가가 또 이거 방송에서 이 종목을 얘기해서 주가가 낙폭을 키우는 건가? 하락이 나오는 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진득하니 한번 길게 보유를 해주셨다고 하면, 보유하고 네 들고 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그 종목으로 영웅 전차나면 헌팅 종목으로 여러분들께서 큰 재미 보실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공략 포인트, 이 종목을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 종목을 왜 공략을 하고 홀딩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지난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딱 3개월만 보유해봐라. 100일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가보셔라. 여러분들께서 뭐 네, 여자친구분들 만나시든 남자친구분을 만나시든 보통 100일 이상은 만나시잖아요. 네,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네, 공략을 하시고 나서 100일 정도 보유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가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이라든지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 같은 경우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단 하루 사이에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어요. 2.7%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 랩지노믹스는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송에서 이러한 공략 포인트들을 직접 짚어드리면서 랩지노믹스는 꼭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를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리고 나서 딱 한 이틀 뒤에 바로 주말이었어요. 네, 추석 한글날 연휴가 시작됐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더 크게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은 상승폭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방송 이데일리의 주식콜라텍 방송을 보시고 공략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자릿수 이상의 조금 재미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셔가지고 매도를 해서 네, 재미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이 랩지노믹스 대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전략에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중에 이렇게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말씀드리고요. 중간 점검이나 리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데요. 사실 시장이라는 게 너무나도 변화무쌍합니다. 오늘장만 보더라도요, 전문가님. 오전장이랑 오후장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혼자서 좀 대응하기가 쪽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노란톡에 입장하신 뭐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나요? 일단 이런 시장 가운데 이런 시장이 좀 네. 온탕과 냉탕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 오전에는 온탕이었다가 오후장 들면서 갑자기 차갑게 변하면서 냉탕으로 변했는데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뭐 주식 계좌만 본다고 해가지고요. 네, 조금 웃을 수가 없습니다. 주식 계좌 보면은 짜증나고 얼굴 찌푸리게 되고 욕 안 하던 사람도 욕하게 되고 이런 시장 같은 경우가 오늘 같은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평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조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정심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공부예요. 공부, 스터디. 근데 그 공부 같은 경우도 우리 이데일리의 주식 콜라텍에서 시켜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공부를 시켜드릴 거냐면은 지금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웅 전차남의 네, 좀 주말 브리핑 교육까지도 영웅 전차남의 주말 브리핑 교육도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영웅 전차남의 테마주 교육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저 주말 브리핑이라든지 테마주 교육 너무 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맛보기 화면으로 몇 가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영웅 전차남의 주말 브리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어제도 한글날 때 남들 다 쉴 때요. 네, 남들 다 집에서 백을 그면서 TV 볼 때 저는 네, 10월 6일 미국 뉴욕 증시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뉴욕 증시, 한마디로 뉴욕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코멘트를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주목해볼 주말 토픽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네, 주목해볼 주말 토픽 한번 짚어드렸고 그에 따라가지고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 및 주린이 분들께서 다음 주 시장, 즉 아마도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서 조금 미리 대비하기 위한 이런 브리핑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 아주 길게 이렇게 좀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화면에서 보이는 이런 브리핑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맛보기 화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웅 전차남의 주말 브리핑 통해 가지고 내가 주식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변동성 장이 높은 변동성 장세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가지고 크게 재미를 보고 싶으신 주린이 분들 있다고 하면은요 더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QR코드 있죠? 요 QR코드 같은 경우가 이제 40분 뒤면 없어집니다. 이 QR코드 통해 가지고 우리 주식 콜라텍에 입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네,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는 조금 영웅 전체담의 헌팅 종목으로 재미뿐만 아니라 공부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공부시켜드릴 거고 또 추가적으로 테마주 강의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주말 브리핑만 맛보기 안 해드린다고 했고 테마주 강의도 맛보기 자료 드린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직접 여러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및 주린이 분들께서 공부하기 좀 쉽지 않은 이런 테마주 교육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내가 테마주 공부 같은 경우 하신다 하더라도 영웅 전차남이 무료로 드리는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하실 수 있고 또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웅 전차남의 조금 주말 브리핑이라든지 영웅 전차남의 테마주 강의로 내가 공부를 해보고 싶은 난 주린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더 고민하지 마세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주식골라텍과 함께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린이를 위한 공부 자료까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장세 속에 대응하는 방법이 막막하신 분들,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스캔을 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방송 중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영웅 전차남 전문가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스테이지 드론입니다. 네, 오늘 스테이지에 올라선 섹터는요, 드론입니다. 드론 섹터를 고르신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한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섹터의 투자 포인트 어떤 걸 보고 계실까요? 일단 드론 같은 경우를 일단 투자 포인트를 어떤 걸 보고 있냐. 일단 드론은 어떻게 보면은 네, 로봇이랑도 연관성이 굉장히 깊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이 로봇 같은 경우는 향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어떻게 보면은 또 공장, 협동 로봇, 그리고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활용되는 로봇 가운데서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기술의 진보가 그만큼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로봇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군인을 뭐 죽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로봇 중에서 드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많이 날렸었던 이런 종이 비행기 통해가지고 네, 만들 수 있는 이런 드론 같은 경우로 어떻게 보면 좀 전쟁 같은 경우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드론 같은 경우를 한마디로 드론 섹터 같은 경우를 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고 이 드론 섹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섹터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드론 공략을 왜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실제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까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우리가 조금 한글날 연휴로 인해서 좀 쉬고 있을 때 북한 같은 경우에서 좀 철도로 이용해서 조금 러시아를 통해 러시아에게 좀 미사일이라든지 포탄 같은 경우도 직접 제공한 이런 조금 부분 위성 사진이 좀 찍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조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스라엘과 좀 팔레스타인의 조금 이런 좀 전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동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첫 번째 매수 포인트예요. 한마디로 첫 번째 포인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좀 드론 섹터 같은 경우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심화. 실제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그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조금 이
이스라엘로 어떻게 보면 넘어온 게 전면적인 뭐 침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또 팔레스타인의 조금 무장 세력들 같은 경우가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자동차를 타고 직접 어떻게 보면 야밤에 또는 남들이 조금 방심하기 쉬운 그런 시간대에 패러글라이딩을 통해서 넘어왔다는 게 가장 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이 드론 같은 경우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방공망 같은 경우도 조금 크게 무력화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 전쟁이 확산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드론 전쟁이 됩니다. 한마디로 중동 전쟁이 확산된다? 그거는 드론 전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 거고, 드론 전쟁이 시작이 되면은 드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드론 섹터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가 새로운 비대칭 전략 무기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비대칭 전략 무기가 어떤 거예요? 보통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우리가 독가스, 한마디로 생화학 이런 가스, 이런 가스 살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비대칭 무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드론 같은 경우로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드론 같은 경우로 한마디로 잠수함에서 좀 어뢰 같은 경우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드론 같은 경우로 어떻게 보면 탱크를 조금 전복시키기도 하니까요.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대칭 무기로 조금 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K-산업의 효자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산, 두 번째는 원전인데 이 방산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K-방산,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어떻게 보면 K2, 뭐 K9 자주포라든지 여러 전차라든지 이런 걸 계속 수입하는 국가가 폴란드잖아요. 근데 이 폴란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방산 기술을 인정을 해가지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서도 직접 집수입을 하고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도 중동전쟁에 대비해가지고 실제로 2022년에 대한민국에 방한을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담화를 통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통해가지고 이런 K-방산 물건 같은 경우를 수입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까지도 타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K-방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받은 기술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넘버원 방산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세를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산 및 드론 섹터 같은 경우가 크게 눌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시작했을 때 방산 섹터가 상승 나왔지만은 지금 중동 전쟁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니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번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거고,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가 K-방산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가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거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칭 무기인 드론에 대한 수요도 더욱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방산 섹터 안에서 드론 섹터는 지금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객관적인 자료도 여러분들이 또 보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가 됐을 때는 북한 두만강역에서 함을 격추 73년, 한마디로 북러 정상회담 이후로 러시아로 넘어가는 북한의 포탄 같은 경우 이미 포착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9월 우크라이나에 이란제 무인기가 드론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에만 이란에서 만든 무인기 드론, 한마디로 드론 공격 같은 경우를 500대 이상을 조금 동원을 하면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젠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돼서 장기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드론에 대한 수요는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포탄과 드론으로 공격했다. 한마디로 드론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어떤 비대칭 무기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전쟁 확산됐을 때는 드론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드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저공 유공 드론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자랑하는 게 뭐였냐면 아이언 돔이었어요. 한마디로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로켓포 같은 경우를 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요격할 수 있는 아이언 돔 같은 경우 보유했는데, 이번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서 이런 조금 이 로켓포 같은 경우는 기존에 1000발에서 2000발이 아니라 5000발에서 7000발 정도 가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드론까지도 있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아이언돔 같은 경우가 전부 다 못 잡아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활용이나
드론에 대한 전쟁에 대한 활용성 같은 경우는 더욱더 확장될 거고 드론 같은 경우에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드론 섹터는 지금 아무거나라도 꼭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또 신무기를 부상하는 드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리아 군사학교 졸업식에도 폭탄 드론으로 인해서 이런 장교들 같은 경우도 100여 명 가까이가 사상자를 입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꼭 드론 섹터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드론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드론 섹터 중에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방송 중에 저희가 종목명,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공개되진 않고요. 힌트를 지속적으로 지금 드릴 예정인데요. 나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혹은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 시간 1시간뿐만 아니라 방송 시간 외에도 장중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를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저희가 문자메시지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꼭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드론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헌팅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오늘의 헌팅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도 그렇고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헌팅 종목으로 짚어드리는 거는 한 번쯤은 좀 공략을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공략을 해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만 저는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 방송 여태 나오면서 단 한 번도 상승률을 보이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짧게는 2, 3%라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려운 시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 소소한 재미라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온 헌팅 종목도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네, 이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화면상에 있습니다. 화면상에 있는데 첫 번째 뭐 파이버 프로에서부터 뭐 DTNC까지 수많은 드론 회사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 힌트를 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한 2, 3주 전에 네, 이 종목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헌팅 종목으로. 근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가지고 오늘도 그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정적 힌트 한번 드렸으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처음 보고 계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께서 이 종목을 한번 맞춰보실 수 있게끔 또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자사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오는 건데요. 실제로 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랑으로 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미사일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현무, 현궁, 비궁, 천궁이라는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시스템인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유도 무기예요. 한마디로 미사일 같은 경우가 정확성, 한마디로 이렇게 정확히 떨어뜨려야 정확히 목표 지점에 떨어지려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방향성 같은 경우를 좀 정해주고 있는 이런 센서 같은 경우가 필요한 건데 이게 유도 무기라고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오늘 제가 준비한 네, 이 헌팅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네, 현무라든지 모두는 네, 비궁이라든지 천궁이라든지 이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내세울 수 있는 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같은 경우에 필수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 센서 같은 경우를 직접 제조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원에 공급까지 하고 있는 회사가 오늘 제가 준비한 헌팅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발칸 및 K9 한마디로 폴란드에서 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로 아주 한장한다고 합니다. 네, 계속 수입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기동 및 화력에 꼭 필요한 이런 조금 냉각 장치라든지 자동 소화 장치라든지 주요 구성품 같은 경우도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회사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잠수함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조금 함선이라든지 한마디로 대한민국 해군에서 꼭 필요한 부품 같은 경우도 직접 제조를 하고요.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육해공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회사의 부품, 이 회사가 직접 만들고 있는 제품 및 부품 같은 경우를 받지 않으면서 네, 육해공군 같은 경우가 굴러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육군이든 공군이든 해군이든 이 회사의 부품 같은 경우는 필수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항공우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군에 꼭 필요한 부품까지도 이 회사는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드론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방산에 있어서 가장 크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드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쟁에 조금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좀 부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드론, 무인기 같은 경우를 조금 만들고 있는 방산회사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UCCR 베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헬기 대비 고속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드론 같은 경우도 제조를 하고 있고, 멀티콥터와 대형 수송 드론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네, 어떻게 보면 여러 전쟁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좀 드론을 이용해서 폭탄을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드론을 이용해서 어뢰를 발사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좀 드론 같은 경우, 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 같은 경우도 제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형 수송 드론 이런 게 어떤 거냐, 울릉도라든지 또는 이런 제주도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 외 대한민국은 한 3천여 개의 무인도가 있잖아요. 이런 무인도 같은 경우에 택배까지도 실제로 사람이 배송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드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배송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 택배 드론 같은 경우로도 활용이 가능한 이런 드론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드론 제조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이 회사가 넘버원이다, 엄지척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뢰 제거 로봇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뢰 제거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 거지만은요, 네, 이게 지뢰 제거 팔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런 로봇 팔을 통해가지고 장애물 개척 및 폭발물 탐색, 운반, 폭파 등의 임무를 지원하는 전기식, 네, 한마디로 다관절 매니플레이터 장치인데, 이런 좀 장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지뢰 제거를 한다고 하면은 실제 사람 팔이 날아간다거나 또는 뭐 사람이 부상을 입는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실제로 이런 로봇을 통해서 지뢰 제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용이할 수 있으니까는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최적화된 회사다.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품 및 제품만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조금 K-방산 드론 섹터에서 헌팅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은 밑에 QR코드 있으니까는 이 QR코드 통해서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웅 전사람 전문가의 힌트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떠한 종목인지 감이 잡히실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대주시기만 하셔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 전사람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데요. 캠시스냐고 하시더라고요. 캠시스 맞습니까? 캠시스 아니죠. 캠시스는 네. 어떻게 보면 드론 테마기보다도 자율주행 테마예요. 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조금 여러분들께 어느 한 종목, 한마디로 헌팅 종목을 가지고 올 때 보통은 복합 모멘텀이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 복합 모멘텀 가운데서도 정치 테마 성격을 가진 종목은 전 안 가지고 옵니다. 근데 캠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현재 이재명 정책 테마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좀 상승 나왔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캠시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캠시스는 자율주행 테마이기 때문에 오늘 안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가 캠시스보다 재무는 더 좋아요.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도 더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는 캠시스 같은 잡초 같은 종목 여러분들이 공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인삼, 뭐 도라지 뭐 이딴 종목도 아니고요. 홍삼 같은 종목이니까는 딱 공략만 해도 그냥 계좌가 아주 그냥 후끈후끈하고 아주 좀 뜨거워지는 그런 종목이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사업 보고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일단 이 사업 보고서를 보여드리면은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일단 사업 내용을 보면은요, 무기 및 총포탄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한마디로 무기 및 총포탄, 전쟁을 꼭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무기라든지 조금 이런 하약 같은 경우나 탄두 같은 경우는 꼭 필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무기 및 총포탄을 제조를 하고 실제로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회사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곳에 이 보통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여기서 50% 발생하거나 다른 쪽에서 매출이 30% 발생해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직 방산 제품에서만 매출이 100% 발생해요. 한마디로 네, 실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가 이 회사의 주 고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방산하면은 빅텍이라든지 뭐는 뭐 한국항공우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빅텍보다도 방산 매출에 있어서는 더욱더 높고, 그리고 방산 매출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최적화된 회사가 이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과학연구
연구소, 그리고 LIGX1, 한마디로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회사가 있는데요. 다 공기업이고, 무엇보다도 조금 대한민국의 조금 방위산업체에 꼭 방위산업청을 좀 주 고객으로 있다 보니까는 이 회사의 고객은 정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크게 오너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뭐 재무적으로 불안한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오늘의 헌팅 종목에 대한 좀 힌트를 조금 여러분들께 더 드리자고 하면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뢰 제거 대장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게 지뢰입니다. 네, 이게 지뢰인데 밟으면 펑 하고 터지는 건데요. 이 지뢰 제거 같은 경우가 실제로 사람 같은 경우나 군인이 직접 투입이 돼가지고 지뢰를 제거하게 되면은 뭐 살상 한마디로 조금 크게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뢰 제거하는 데 있어서 로봇이 꼭 필수입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 디펜스랑 어떻게 보면은 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 같은 경우가 서로 MOU 관계를 맺어가지고 공동 개발을 했다는 이 지뢰 제거 로봇인데 이 지뢰 제거 로봇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지뢰 같은 경우를 제거하는 건데 실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 지뢰 제거 로봇 같은 경우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지뢰 제거 로봇 개발 이슈로 인해가지고 2018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이 한창 열렸잖아요. 그때 DMZ 한마디로 군대 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 추진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이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까지 오르면서 한때는 주가가 2018년에 보세요. 4,750원에도 거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헌팅 종목의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얼마냐? 3,500원대에서 3,600원대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중에 벌써 15%, 17%나 상승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최소한 네, 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오늘 또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 지뢰 제거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돼서 주가가 바로 17%, 18%까지 상승 나왔어요. 네, 오늘 장중에 20% 상승 나왔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50%나 네, 추가적인 상승폭은 더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너무 좀 주가가 올라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니까는 이 회사 꼭 한번 공략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 전쟁 드론 대장 종목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드론 관련 수혜 종목인데 이 회사가 직접 이게 개발을 하고 있는 드론들입니다. 근데 이 드론 같은 경우에 활용 가능성이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드론 부대 조기 창설 이런 조금 지시를 통해 가지고도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장중에 20%에서 25% 정도 상승 나온 적이 있었고 또 K방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런 중동 전쟁 확산으로 인해서 유럽에 대한 수주 기대감과 또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K방산 이에 대한 수입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엔 드론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거고 그렇다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에 대한 헌팅 종목이 개발하고 있고 또 제조하고 있는 이런 드론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거라서 이거에 대한 주가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욱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실 변동성 장세라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및 주린이분들이 힘들잖아요. 그 힘드신 우리 좀 주린이분들 및 시청자분들께서 네, 여러 종목도 여러분들이 조금 공략해서 수익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한 종목에 공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재미를 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더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안내멘트 따라가지고요. 우리 주식콜라테크 함께 하시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헌팅 종목 이 종목은 한 달 사이에 50%의 상승률 보여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내에 50% 이상의 재미를 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면 방송 끝나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시간 외에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를 지속적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일상이야기와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고민들까지 한번 토로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수익을 한 걸음 더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웅전차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힌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정적 힌트는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이 종목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헌팅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약 8%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그 정도로 이 종목 같은 경우로 영웅 전차남이 여러분들께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항상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계좌 꼽히게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가지고 온 이유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수 약세로 인해서 많이 눌렸습니다. 회사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인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3,500원대에서 머물고 있지만은 저는 이 회사는 목표가 만 원까지도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소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달 사이에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은 보여줄 거다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조금 공략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고 했을 때는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의 좀 상승률은 보여줄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주가 3,500원대인데 목표가 10,000원 제시하면은 몇 퍼센트나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는 회사인지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뢰제거 대장 종목입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뢰제거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로봇팔 같은 경우를 통해가지고 이 회사는 지뢰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장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조금 드론 택시라고 하시는 UAM 이것도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드론으로 좀 활용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 택배, 전쟁 드론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비대칭 무기로 부상하고 있다 했잖아요. UAM 같은 경우가 드론 택배나 드론 택시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UAM 수혜 테마로도 이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전쟁 같은 경우는 안 일어나면 제일 좋지만은 이미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전쟁 같은 경우로 인해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드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내가 좀 방산 테마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난 방산 테마 공략을 하면서 또 난 드론 테마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종목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10,000원 제시드리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포인트 한번 제가 좀 짚어드리면은 일단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한 3,500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장 마감하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0원 제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는 손절가는 한 3,100원에서 3,200원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딱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현팅 종목에 대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고요. 손절가는 3,100원에서 200원 사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제 어느덧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바로 밑에 QR코드 있잖아요. 요 QR코드 통해가지고 여기죠? 요쪽인가? 네. 여기. 요 QR코드 통해가지고 휴대폰 기본 카메라 끼세요. 그리고 뻗으시면은 우리 노란톡 링크 나오잖아요. 거기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헌팅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큰 재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선 하지 말란 멘트가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네. 말을 못하다 보니까 꼬이고 네. 그러다 보는데 QR코드 통해서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께 크게 수익 한번 크게 재미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